곧 있으면 설도 오고 해서 차 내부 청소하러 갈 겸 어머니 드실 국이 없어서 마트에 들려 콩나물 쌈배추를 사러 가려 한다. 요즘 물가는 너무 비싸고 뭔가를 집었다가 다시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진짜 각자 도생 시대가 왔구나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단계 땡겨서 에너지 바람 삭촌 버린 가나초코대를 시켰다. 곧 설도 오고 해서 지인분에게 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해서 선뜻 지울 수 없었다. 본인이 돈을 내는 날이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내 전용식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 큰맘 맞고 물속을 해주었고 예쁜 모닝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랐다. 차 청소가 끝나니 제가 고파 아까 마트에서 온 초코바를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먹방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는 바닷가에서 초코바를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안골목에 놀러 갔죠. 아드님 있었어요? 딸이 있어. 딸 혼자 왔어요? 응. 손님들도 안 오고? 응, 안 왔어요. 그 손자 손녀 다 있죠? 응. 이거 예전에 손녀 왔다가 계신가? 내일은 갈 거죠?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하는데 갖고. 나도 내일 서귀포 병원에 가야 될 거라구나. 천천히 드시라니까 엄마. 한 번씩만 드세요, 한 번씩만. 한번 먹고 다른 거 드세요.
응? 맛있다고 계속 드시지 말고. 아니 천천히 먹으면서 천천히 안 먹으니까 기침 나오는 거야 엄마. 그 말 밥하고 국 먹고 이거 흔적 먹자.